캐나,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F35 라이트닝 2에요. 이번에 P38 라이트닝 전투기 다이캐스트를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P38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소장해보고 싶었던 전투기체 중 하나였어요. 솔직히 이 P38 라이트닝은 제가 왜 모형으로 가지고 싶어 했냐? 예전에 F35 라이트닝에 전작 모델이기 때문이에요. 어찌 보면 F35 라이트닝 2의 전작 기체인 이 P38 라이트닝은 저도 다이캐스트로나마 보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저작권의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는 모델이네요. 그렇지만 이 P38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쌍발 프롭기라는 로 점이에요. 일반적인 프로펠러기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단발인 경우가 많잖아요. 단발 프로펠러인 경우가 많은데, 이 P38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쌍발 프로펠러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점에 어찌 보면 다른 프로펠러기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점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P38 라이트닝, 이 전투기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이 P38 라이트닝의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. 전면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. 전면부 이런 프로펠러 돌아가는 기믹도 상당히 재현을 잘해줬어요. 확실히 양쪽 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기믹이나 약간의 캐노피관, 그리고 약간의 이런 랜딩 기어나 이런 어뢰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 봤을 때도 상당히 디테일이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한번 뭐 날개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날개 쪽에서 보시면 미 공군 라운델이나 그리고 약간의 이런 날개 디테일도 날개 쪽에 대한 데칼 마감도 깔끔하게 재현해 줬어요 확실히 날개 쪽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미공군 나온 데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판에 한번 보시면 하판에 이런 랜딩 기어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줬을 뿐더러 그리고 어뢰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캐노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저기 캐노피관. 그리고 캐노피관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캐노피간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그리고 한번 측면 보러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 라인도 역시 P38 라이트닝만의 그 매력을 잘 살려줬죠. 확실히 확실히 쌍발 프로펠러기나 좀 독특한 느낌이긴 해요. 확실히 쌍발 프로펠러기나 좀 독특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느낌을 잘 살려줬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바디 디,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이 피사발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쌍발 프로키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? 한데 날개 방식도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근데 날개 방식도 약간 폭격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약간 폭격기를 보는 듯한 이런 날개 느낌도 상당히 재현을 잘 해줬고, 그리고 이런 날개 쪽에 이런 플랩들도 상당히 재현을 잘 해줬습니다. 날개 쪽에 양쪽과 이런 꼬리 날개 쪽에 이런 플랩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젠 이 P38 라이트닝,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 P38 라이트닝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다면,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. 전체적으로 역시 모터맥스 제조사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. 이런 전체적인 외장재퀄리티며 뭐, 캐노피, 뭐, 프로펠러 돌아가는 기믹, 그리고 랜딩 기어나, 그리고 이런 날개 디테일도 훌륭을 제안해줬고 그리고 이런 나운델 디테일도 훌륭을 제안해 주신 걸 보실 수 있어요.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을 때 역시 P38 라이트닝 기차만의그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노피가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할 뿐더러 쌍발프롭기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독특해서 좋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P38 라이트닝 이 전투기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. 다음번에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캠버...